강원도 오지 마을에 한방눈이 내리던 날. 백구가 짖는 소리에 방문을 열어 내다보는 할아버지. 소복소복 쌓인 눈을 비지라며 눈이 얼마나 왔는지 가늠한다. 하얗고 탐스런 한방눈을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앞을 못 보신다. 날이 더 추워지니 땔감을 준비하는데 이 모든 건 30년째 이 집을 홀로 지켜온 할아버지의 목. 한평생 해온 도끼질도 74세 나이엔 힘이 부친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쩍소리와 함께 두동강이 난 장작. 아이, 젊어서는 힘이 이제 힘이 없으니 뭐 못 펴지. 젊어서는 뭐까지 가. 아이 나이 이제 80이 내려버렸는데 기분이 나 이제 뭐. 못해 이제. 일도 못해 이제. 아유. 힘들 때마다 두 손을 맞잡고 굽이굽이 한 세월을 넘겼다. 적재이잖아. 이제 뭐 한전을 있어놔서 말이야. 괜찮으세요? 네, 적재이 뭘 적재이. 겨울의 어느 날, 소박하고 가슴 먹먹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여전이 시작된다. 시나브로 내린 눈이 외딴 집을 하얗게 품은 날. 할아버지는 부지런히 팬 장작을 품에 안고 나른다. 이 집에서 산 지 30년. 구석구석이 눈에 보이듯 훤하다. 아, 그 뭐 평생 댕긴 건데 그 뭐 거기 뭐 뭐. 날이 어둡기 전 장작불을 먼저 지펴야 하는데 어째 오늘은 손에 잡히는 장작의 크기가 너무 굵다. 아, 그냥 그냥 뭐 그렇게 패가지고 그거. 야, 그냥 그거 커서 들어가려지 모르겠다. 아, 이거 안 들어가. 애를 태우려나 싶더니 용케도 제자리를 잘 찾아 타닥타닥 타들어간다. 그리고는 가마솥에 밥물을 맞추는데 바가지로 두어 번 젓는 것이 눈대중보다 더 정확한 할아버지의 손대중. 끓으면 돼. 밥맛은 좋지. 이런 육수, 이런 솥에서 밥하면. 전기밥솥 생기면 밥맛이 좋다고. 이제 밥이 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기다리는 일은 할아버지의 오래된 소일거리. 느릿해도 평온하다. 기름기가 반질반질 흐르는 가마솥 흰쌀밥. 혼자 밥을 먹으니 찬 부엌 바닥에서 밥상을 펴기 일쑤. 반찬도 먹다만 찌개 하나다. 익숙한 살림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삼시세끼를 챙기는 것만큼 귀찮은 일은 없다. 오늘 저녁도 그저 몇 숟가락으로 때우고 만다.
컴컴한 방에 들어서자마자 전등부터 켜는 할아버지. 밤에 켜놔야지. 밤에 불 안 켜놓으면 뭐에 왔다 갔다 해도 빈집 같잖아. 그리고 텔레비전을 켜고 그 앞에 바짝 다가가 앉는데 더 가까이 들여다본다고 눈에 보이진 않는다. 정말 좋으세요. 의료원 하고 완전히 보이진 않지. 교통정보였습니다. 여기 그림 같은 게 사람 같은 게 아니 잘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같이 보이면 뭐 본다고 하지 뭐. 그래도 텔레비전이라도 있으니 세상 돌아가는 건 어림짐작한다. 일정 만에 이렇게 됐다고. 일정 만에 4살, 5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 보는 기억을 몰라. 본다는 기억을 모른다고. 이제 흔하게 이것만 좀 알지. 네. 이 물체가 뭐라는 걸 이걸 모르지 않겠나. 어린 시절 눈에 약을 잘못 넣어 시력을 잃고만 할아버지. 이게 좋지 말겠나. 쓰기 습관해가지고 안침을 허전해. 안경도 써야지. 내가 안경 쓴 거는 뭐 나이 먹었었지. 한 30대 했었지. 젊어서는 안 쓰고. 결혼하니까 여자가 아예 안경 쓰라고 말이야. 남이라 안경 다신도 안경 하시냐고. 그래 안경 쓰게 했지. 별게 뭐게 실패. 우리 할멈씨도 실패. 실감을 하고 쓰는 거. 또 뭐야 이거 좀 뭐야. 골미. 이거 좀 골미라 그러지. 골미. 30년 전 먼저 간 아내의 유일한 유품인 반지꼬리. 할아버지는 삼남일녀 자식들의 옷을 이렇게 기워 입혔다. 할멈 죽고 할멈 중에 할멈이 뭐 없으니 뭐 바느질 내가 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떠나서 뭐 옷이 떨어지던 간에 이 단추가 떨어지던 간에 꿈에 입어야 될 거 아니니까는 한 거지 뭐. 바늘과 실처럼 영감님의 눈과 손이 돼주었던 아내. 유방암으로 죽었다. 근데 유방암이란 걸 그때 당시엔 몰랐다고. 유방암이란 게 뭐 얘기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뭐 유방암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 많던 한과 서름은 세월의 한파에도 닳지 않고 밤이면 기웃기웃 머리맡에 들어온다. 가슴 한쪽 빈자리가 더욱 허전한 겨울밤. 할아버지의 적막하고 외로운 하루가 고요히 저문다.